약간 보완을 해준 느낌으로 바꿔서 그런 업그레이드를 조금 조금씩 계속 네네. 해가면서 쓰셨어요? 네네네. 남동생이 그래서 주로 맞춰줬었거든요. 아. 근데 이번에 남동생이 좀 봐주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. 연수는 좀 돼 보인다. 네, 맞아요. 네. CPU 쿨러를 안 건드렸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엄마보다는 따님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쿨러가 네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네, 제가 네. 쿨러 빼본 적 있냐 여쭤본 이유가 이게 지금 풀림이에요. 아... 이 상태로 하면 빠져요. 빠지잖아요. 지금 아... 빠지잖아요. 그죠? 아... 이게 네네. 이렇게 해서 빨고 없네. 이렇게 돼 있어야지 잠긴 거예요. 이게. 그러니까 네 개가 다 풀려 있어요. 지금 90도로 다 이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. 네. 그래서 이게 왜 풀려졌지? 그러니까 처음 조립할 때 제대로 안 꽂았거나 답은 남동생이 부품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얘를 제대로 네. 안 채운 거죠. 아~ 응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고 막 인터넷으로 막 보고 자기가 하는 거라서 네 얘는 조여야 될 것 같고 썸을 다시 발라야 되겠다. 이런 막... 상태에서는 CPU 온도가 너무 많이 확 올라갈 수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? 그래서 예전에 네. 하나 고장이 났나 그래서 네. 열이 엄청 높아져서 네. 아예 이 케이스 자체를 바꿨어. 막 쿨러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. 일부러 좀 아, 이거 바꾼 거예요? 네, 이거 바꾼 거예요. 이전에는 막 아예 안 돌아가고 막 이랬어서 일단 하여튼 쿨러를 제대로 설치를 못했다. 이건 다시 제가 썸을 재도포를 할 거고 그리고 안 켜지는 거는 맞네요, 진짜. 맞아요. 건전지를 사든 건데 이것도 교체하더라고요. 배터리요? 네. 배터리도 다 찾아보고 네 배터리도 바꿔볼 필요는 있죠. H87 보드라서 배터리는 바꿔볼 필요 있어요. 쇼트 시켜도 안 되네. 네 맞아요. 그것도 막 해봤어요. 해봤는데 그 이 파워 쇼트 용 떼가지고 네, 그것도 네, 하셨어요? 네 별거별거 다 해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왜냐면 저도 괜히 하나가 망가뜨릴까봐 하다가 막, 망가진 것 같은데 괜히 막 쑥도 못 집어넣고 그냥 살짝 겉에만 이렇게 그냥 왜냐면 처음에 잦은 블루 스크린으로 발생을 했다가 지금은 전원 자체도 안 들어오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요.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. 파워 테스팅을 물려본 거예요. 파워는 되나요? 일단은 테스트기 상에서는요. 근데 이것도 100%는 아니라서요. 어제 엄마가 이거 건질라고 그랬더니 엄마 그거 건지면 안 돼! 그래가지고 괜히 더 망가뜨릴까 봐. 그죠. 잘 모르면 건드리면 안 되죠. 일단 전원이 들어와야 할 텐데 이제 전원도 안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네요. 일단 전원부터 들어와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블루 스크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텐데 그게 테스트가 안 되니까 스위치 좀 눌러봐 주실래요? 네. 떼보실래요? 눌렀다 뗐다 좀 해보실래요? 스위치 불량은 아니에요. 일단 스위치는 이상이 없고 스위치 불량도 많거든요. 좀 사용하면 이 스위치가 좀 고장이 납니다. GPU 안 빼봤다 이거죠. 그 부팅 안 된 블루 스크린 그거 말고 다른 증상은 또 없어요? 일단 그 두 가지가 지금 네, 해결되면 네. 되는 건가요? 네. 바탕 화면까지는 들어가요. 저도 뭐 CPU가 뭐가 높아서 뭐 안 된다더니 이런 걸 볼 텐데 그게 전혀 안 돼서. 아, 네네. 일단 배터리 한번 다시 뺄 거고요. 교체가 아니라 저희는 뺄 거예요. 네. CPU도 일단 탈 붙여가지고 했고 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. 네,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우리 어머님 너무 잘 나오는데 나중에 모자이크 해야 되겠죠. 아니 저들이 이게 고치고 뭐 하는 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. 아 그러세요? 네네. 근데 일단 전원은 들어오긴 하는데 화면도 뜬다 이제. 일단 화면도 뜨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. 예, 네, 맡기셔야 정확한... 돼요. 어차피 맡기셔야 돼요. 왜냐면 화면이 안 뜨고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블루 스크린 왜 뜨는지 그거 봐야 되니까. 네. 화면이 안 떠, 그러니까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보드의 일시적인 오작동이라고 해야 되나? 쇼트 뭐 이런 건 아니고 오작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메인보드 배터리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. 아, 그래. 바꿔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배터리까지 다 빼고 그냥 완전 초기화 네, 완전 방전 시켜놓고 키면 이렇게 켜질 수가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보드 불량 또는 파워 불량일 수 있거든요. 네네. 이런 경우가 있다.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
일단 메모리도 다 인식은 하고요. 4기가 4개, 네. CPU는 4670. 이 상태에서 블루스크린? 재부팅 이런 건 안 돼요? 블루스크린만 그래요? 블루스크린이 나오다가 재부팅 했고 아니면은 처음에 나타난 증상이 그냥 멈췄어요. 아, 사용 좀 멈춘? 네, 멈춘. 그리고 제가 듀얼 모니터를 쓰는데 갑자기 뭐 한쪽은 꺼지고 한쪽만 네. 켜는데 어찌됐든 멈춰 있어요. 약간 이런 느낌? 뭐 마우스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화면이 뭐 제대로 뭐 그러니까 다운된다 그러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 화면 다 다운될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시작된 이제 무한 재부팅 현상. 네. 네, 그... SSD까지만 잠깐 보고 그리고 제가 접수를 할게요. 다행이네. 아, 보드블라인 어떻게 하나. 이거 오래돼가지고 얘를 중고로 구하려고 그래도 안 그래도 저도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. 네. 이거 근데 뭐 어느 거는 뭐 단 이게 찾아보니까 기종 뭐 단종이니 뭐니 뭐 이런 진작에 단종됐죠. 그러니까요. 네. 아 그럼요. 부팅이 느리네요. 어 맞아요. 부팅도 원래 이렇게 좀 느려요? 아니요. 원래 처음에는 빨랐는데 어느 순간 점점 약간 좀 느려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느려요? 네, 최근에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썼어요. 왜냐면 그냥 돌아가니까 약간 이런. 여기는 SSD라는 얘기죠? 지금 C가? 어, 걔네들은 제가 나중에 네. 넣은 아,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뒤에 있어요? 네, 또? 안에 있을 아, 거예요. 느리니까 이거 지할 수가 없네. 어, 문제가 있어서 느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연수가 있어서 느린 건지 그걸 좀 봐야 돼요. 제가 이제 SSD를 보려고요. C 드라이브. 설마 손가락 위로 가리키는 게 그래서 일부러 시작 폭발을 위로 올린 거예요? 그건 아니지만 어깨 우연의 일치. 아 그래요? SSD만 검사 한번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. C가 120기가거든요? 네 맞아요. C... 얘 맞는데요? 얘 볼 것 같은데? 네. 성표가 맞아요. 아, 네. 둘 중에 하나 같아요. 저희 SSD고 C가 120, D가 250. D도 이거네요. 그럼 둘 중에 하나가 C고 하나 D네. 아... 얘가 CD예요. 얘들이 CD고 1테라짜리하고 맞아요. 4테라짜리 맞아요. 그건 이 안에 들어있겠죠. 아... 이 뒤쪽에. 아... SSD는 얘들이다. 나머지 애들 두 개는 거의 약간 외장하드 느낌으로 네. 그냥 백업용도로 네. 128기가 SSD는 일단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아... 전자제품이 고장나죠. 아... 뭐. 그리고 네임 브랜드가 쉽게 얘기하면은 가격 대비 가성비니까 이 가성비라는 표현이 좀 좋게 들리지만 다른 제품보다 고장이 잘 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. 마스터 C가 중요하기 때문에 C 드라이브는 바꾸시는 게 낫지 않을까. 아니면 그 아까 D 드라이브 256짜리 거기다가 윈도우를 깔아 쓰시거나 그런 게 낫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. 일단 C 드라이브가 좀 문제가 있어서 더 느려진 걸 수도 있어요. 블루스크린도 마찬가지고 만약 다른 부품들 테스트했는데 다 이상이 없어. 다 괜찮아. 그러면은 C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. C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. 여기 D 드라이브에다가 포맷하고 예, 거기다 윈도우를 깔아 쓰셔라. 동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면 색깔이 다섯 마리 이참에 너무 맡기는 것도 미안하니까 나 지금이라도 지식을 좀 늘리자 해가지고 했는데 알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약간 제가 건드릴 때마다 고장이 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 모르는 것보다는 더 알게 되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블루스크린 뜨는지 아니면 다른 데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차후에 좀 돌려보고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.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. 엄마 안 된 시간에는 신경 많이 썼는데 얼굴이 헬스케어? 입맛이 떨어지고 이것저것 만지는 건 좋아요. 저희들도 해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변수가 있긴 하죠. 고장을 낼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. 그 대신에 내가 전혀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뭐 바가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할 수 있잖아요.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이라도 알면 이 시스템은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. 일단 뭐 메모리 테스트도 해봤고요. 지금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있고 메모리 오류 없습니다. 고객분이 사용을 할 때 전원 무감, 안 켜지는 거 그건 초반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메인보드에서 일시적으로 오류, 배터리 탈거 및 바이오스 초기화 작업으로 이제 켜졌어요. 이것 때문에 고객분이 좋아하셨죠. 그거는 이렇게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무한 재부팅, 그리고 블루스크린 이런 문제는 SSD 문제입니다. 여기 지금 SSD가 지금 두 개 붙여있죠? 두 중에 하나가 메인 C SSD인데 SSD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
전원을 키면은 이제 바이오스 화면에서 좀 딜레이가 있어요. 어쩔 때는 빨리 넘어가는데 어쩔 때는 한참 있다가 딜레이가 생깁니다. 그 원인은 SSD 인식이 불안정되니까 멈추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래서 C드라이브 저장 공간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웨스턴 디지털 WD 블루 1TB 요걸로 장착하고 윈도우 다시 깔고 청소 작업하고,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 보셨듯이 쿨러가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쿨러 컴파운드 재도포하고 청소 작업하고 다시 꽉 재장착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다행이죠.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긴 했지만 일단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, 안 켜지는 증상은 보드 초기화로 켜졌다는 거, 그거 하나만으로도 고객분이 좋아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어머님하고 댁에 가셨습니다. 저는 일단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.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전원이 안 들어온다, 뭐 파워 불량일 수도 있지만 메인보드 초기화 작업으로 켜질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SSD는 가급적 좀 네임 브랜드가 좀 있는 제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